혜진 씨 일찍 오네? 안녕하세요. 또 나갈 거예요? 돈 생겨서 옷 샀거든요. 입어보려고. 아, 그래? 근데 나로보 회사 안 갔어요? 몸살이래. 저기요. 나 이상한 거 봤는데. 이상한 거? 이해된 너야? 내 방에 왔다는 게? 왜 언느님? 비 채우니? 자꾸 나한테 전화하고 이제 만나자고 문자까지 왔네. 아니 나루 씨가 연락처 알려주래서 그러기는 했는데 괜히 알려줬나 봐. 아니 잘했어요. 연락 씹으면서 개겨요 일단. 비채은 지친 엄마 집 입성 최대한 연기시키는 게 미자 누님 할 일. 알죠? 알았어. 황나로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구만. 비채은 좀 흔들어줘요. 네?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비채은 좀 꼬셔달라고. 내가 지켜보니까 황나루 씨 비채은한테 마음 있는 것 같던데. 좀 더 적극적으로 흔들어봐요. 뭐? 비채은 지네 친엄마 집 늦게 늦게 갈수록 장사한테도 좋을 테니까. 황나로 방금 입사한 정보인데 이춘석 회장 한국에 들어와 있대. 김정은 장수하는 아직 모르는 것 같고 이춘석 할머니 장수하를 그렇게 이뻐한다네. 역시 그렇지. 나이스. 재물을 받을 수 없어 서류세무로 연결됩니다. 왜 내 전화 안 받아 엄마? 일부러 내 전화 피하는 것 같은데 연락 줘요. 그때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우리 서연이 그렇게 됐다고. 내 전화 계속 피하면 엄마 찾아갈 거야. 엄마 한국에 있는 거 다 알아. 연락 주세요. 민재야. 정원아, 안 와도 된다는데 왜 왔어? 전화라도 통 받질 않아서. 아무리 바빠도 꼭 전화 다시 해주는 애가 묵묵부답이니 걱정이 안 돼?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혹시 서현 아빠 나왔어? 그 사람 나오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뭔데? 아니 요즘 다들 나한테 왜들 이래? 숨기기 바쁘고. 생각 같아선 정말 너한테 다 털어놓고 싶다, 민재야. 뭔데? 니네 엄마 왜 저러는데?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진짜 뭐 있네. 아직은 비밀이라니까 뭐 할 수 없지. 어머니! 제이한테 여친이 생겨? 네. 제이 오빠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니네 둘이 정식으로 사귄 건 아니지 않나? 누구 좋아하는 건 제희 마음 아닐까? 서야, 이런 문제는 좀 모질더라도 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돼. 응? 남녀 문제는 이거 아닌 건 아닌 거거든. 네가 나를 제이 엄마로 생각하면 좀 서운할 수 있어. 근데 인생 선배로 생각해봐. 그럼 내 말이 맞다? 근데 제이 여친이 누군데? 어머니, 순정 아줌마 아시죠? 응, 알다뿐이야. 그 아줌마 딸이요. 그 아줌마 딸이랑 사귀어요. 뭐? 제이 오빠 순정 아줌마 하숙집 살아요. 거기서 지내다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랬단 말이지. 제이 녀석 순정 씨네 집에 살면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다 순정 씨 딸까지. 이 동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엄마가 말하지 말라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제이 오빠 엄마 말이면 깜빡 죽으니까. 어머니도 아시는 게 나아. 어, 학생. 점심 안 먹었죠? 족발 먹고 가요. 확세 삼촌은 없어요? 야간 없어. 면접 갔어요. 확세 삼촌 노래 부르는 가수래요. 아, 네. 여기서 기다려요. 금방 내올게요. 저기 학생. 네? 아, 여학생이네. 저기 이 근처에 삼광빌라라고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 왜요? 아, 뭐 누구 좀 찾아왔는데. 찾아와? 혹시 제임스 아저씨 빚쟁이? 아, 근데 길을 묻는데 이유를 왜 물어봐요? 아, 저쪽으로 가세요. 아, 고마워요. 어디 기다리겠죠? 왜요? 방금 우리 선비를 부른 아줌마가 오셔서요. 누구를 찾아왔다고. 근데 아저씨 비청이한테 쫓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제가 다른 쪽으로 따돌렸으니까요. 여기 숨어 계세요. 고마워요, 학생.